오늘 대통령님과 여야 5당 대표가 합의한 비상협력기구인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도 10시에 출범을 합니다. 국회 차원의 방일단도 오늘 일본으로 방문을 합니다. 모처럼 여야와 정부가 한 목소리를 내게 되었는데 모두 힘을 모아서 국민 앞에 단합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국제사회에는 우리 단호한 입장을 나타낼 수 있을 거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한일 관계는 과거의 일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일본 정부는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현 상황을 차분하고 정확히 판단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않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합참은 오늘 아침 새벽에 북이 함경남도 호도반도에서 미사일 두 발을 쏘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5일에 이어 북의 이 같은 행위는 한반도 평화에 전면 역행하는 것으로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북은 9.19 군사 합의 정신을 준수하여 평화를 해치는 일체의 위협과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북의 이러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어렵게 마련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개선에 중대한 장애만을 조성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군과 당국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여야를 떠나 정치권도 초당적인 자세로 국회에서 북의 안보 위협에 일사불란하게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아침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께서 NSC 등 안보 상황에 대처하는데 안전을 기해달라는 것으로 오늘 청와대가 참석하는 운영위 개최를 연기하는 이런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경제 한일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 수상이 휴가에서 복귀하면서 조만간 자기를 소집하고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초당적 방일대표단이 오늘 의원 외교길에 떠나고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심사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이제는 대일 경제대응의 컨트롤타워인 청와대와 정부를 향한 비난을 자제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기의 원인은 청와대라고 비난할 때가 아닙니다. 위기의 원인은 청와대가 아니고 일본 정부고 아베 수상입니다. 불이 나면 불구경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불을 끄기 위해서 한 바가지 물이라도 보태는 것이 우리네 신정입니다. 우리네 민심입니다. 오늘은 마침 일본 수출 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가 출범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경제 안보를 위해 초당적으로 힘을 모으고 임박한 한일 경제 대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자유한국당의 대승적 태도 전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최근 연이은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평화 진전 과정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와 관련돼서 핵무장론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한당 최고위원회에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협상에 들어가야 하고 이를 미국이 받아주지 않으면 즉각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하고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입니다. 이는 세 가지 이유에서 한반도를 위험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발언이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NPT를 탈퇴하면 국제적인 제재를 받게 되고 고립되게 됩니다. 이는 당연히 심각한 경제적 위기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동맹국의 핵 우산을 제공하여 핵 확산을 억제해왔던 미국의 핵심 전략과도 배치됩니다. 세계적인 반미 대열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것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던 자유한국당, 특히 지난 주말에도 한미동맹을 강화하자고 주장했던 황교안 대표의 기존 입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동북아시아에서 핵무장을 위한 경쟁이 촉발될 것입니다.
그럼 전에 없는 전쟁의 위협 속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일본은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약 6천여 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핵무기에 둘러싸여 평화로운 삶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손자병법에서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길이 최선이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의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에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한반도 평화공존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지금 단계에서 핵무장을 말한다면 그것은 자유한국당이 지금까지 비판해왔던 북한의 주장과는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의 최근 행보에 대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안보 불안을 담보로 한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외교 안보 상황 속에서 정쟁과 당리 담력은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사 하나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경찰에 출석했다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이 기사에 보면은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10명은 경찰에 출석한 반면에 한국당은 3번의 경찰 소환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 두 번째로 좋아요를 많이 받은 댓글을 좀 읽어드리겠는데요. 국민들은 억울해도 경찰이 부르면 출석하는데 국민한테 봉사한다는 사람들이 특권을 누리며 경찰 출석을 무시하고 있다. 크크크크 하면서 크를 13개를 달아주셨는데요. 이것이 바로 국민들이 최근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출석을 바라보는 솔직한 국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법을 국회의원들이 무시한다면 어느 누가 앞으로 법을 지키겠습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법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중단하고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랫동안 대통령 휴양지로 사용되었던 경상남도 저도가 47년 만에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대통령만의 추억의 섬인 저도가 아니라 국민들이 함께 추억할 섬인 저도로 거듭났다는 점에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역 어민의 생업 그리고 경남 도민들의 생활 편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도 개방은 대통령의 특권을 내려놓고 대통령과 국민을 가로막아온 장벽을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임진왜란 때 첫 승리를 거둔 옥포해전에서의 이순신 장군의 숨결이 깃든 곳이라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방향 그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방향으로 국민과 겸손한 자세로 소통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을 확인하게 돼서 기쁘고 또 환영합니다. 박주민 최고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유한국당 내에서 핵무장론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런 어떻게 보면은 허황된 얘기를 계속하는 것은 이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거부감의 표시라고 봅니다. 이것은 아까 박채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동맹을 파괴하겠다는 것이고 국제 경제 제재를 초래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얼마나 핵폭탄급의 부정적 파장을 몰고 오는가를 단 한 차례라도 생각을 했다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계속되는 핵무장론은 전쟁 가능 국가라는 야욕을 벌이지 않는 아베 총리와 일본 우익 세력들과 너무나도 닮아있는 이란성 쌍둥이 같은 모습입니다. 자중하기 바랍니다. 아베 일본 총리와 우익 세력은 자신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냉정하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전쟁 도발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배제까지 가게 되면 정말로 한일 두 나라 관계는 심각한 단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말로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이라도 분명하게 깨닫기 바랍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을 말하면서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말하고 또 자유무역을 말하면서 자유무역 질서를 교란한 이 이중적인 일본의 태도가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참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그런 인식을 더욱더 분명하게 심어주게 될 것이라는 점을 깨닫기 바랍니다. 아베 총리와 우익 세력은 일본 사회의 분열 그리고 막대한 경제적 피해 또 국제사회 고립 등 너무 많은 것을 잃기 전에 이 경제전쟁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간곡하게 충고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무협상이 지연되는 가운데 북한이 오늘 또 단거리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을 문제 삼은 것은 새삼스럽진 않지만 정상 간 합의에 따른 협상 진전 국면에서 군사 도발을 지속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돌발적인 군사 행동은 어렵게 살려나가고 있는 비핵화 협상을 지체시키는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 바입니다. 이것 말고도 북한은 국제기구를 통한 우리의 쌀 5만 톤 지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미 군사연습을 문제 삼으면서 세계 식량 계획에 수령 거부 의사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북한은 이런 군사 행동이 한국의 대북 여론에 미칠 악영향을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내 여론을 무시하는 것은 북미 관계에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북한 당국에 촉구합니다.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인도적 지원을 받아들여 남북 신뢰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당부합니다. 북한은 단편적인 숲을 보지 말고 평화라고 하는 산을 보면서 협상에 임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새벽 북한이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도발적 행동은 한반도 평화와 북한의 경제 개발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우리 군의 철통 같은 안보 태세가 필요합니다. 일본과의 관계입니다. 일본이 대한민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면 향후 일본의 경제 안보 외교에서 더 큰 타격이 있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한 문제는 한일 양국의 신뢰 문제와 함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지소미아가 가지는 의미 등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또 주변국들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검토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어제 통계청의 5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38개월째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세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에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가까운 장래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는 역피라미드 형태가 될 것이고 지역은 소멸로 이어질 것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우리 국회가 눈앞의 선거만 의식할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이러한 거대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모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제 추경안 심사가 재개되었습니다. 아직 21대 국회가 8달 남았습니다. 국회가 마음먹기에 따라 지금도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국회 구성원 모두의 분발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도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지 98일째입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추경심사를 재개한 만큼 여야가 합의한 의사일정대로 내일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꼭 처리가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빈내서 추경이라고 운운하면서 재원을 문제 삼은 것은 굉장히 유감입니다. 제가 지난 대정부 질문에서도 밝혔듯이 우리나라의 지난해 국가 채무는 신계열 GDP 기준으로 36% 수준으로 OECD 회원국가 중에서 아주 양호합니다. 그래서 재정을 확대할 여력이 충분하고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께서도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셨습니다.
재난관리세번지 그리고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한 민생 추경 원안은 반드시 통과해서 추경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나경원 원내대표가 선심성 복지 예산을 줄이겠다고 하는데요. 한번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복지 예산에 들어간 부분들은 정말 어려운 계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지역 아동센터의 돌봄을 위한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애인 등급제가 7월부터 실시가 되고 있는데 이번 장애인 등급제 실시로 혹시 활동전 서비스가 혹시 이제 뒤처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가 예산을 담고 있고요. 지역 아동센터의 경우에도 작년에 최저임금에 대한 반영을 해주지 않아서 이번에 반영을 해드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선심성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나경원 원내대표가 비정하지 않다고 한다면 이번 예산만큼은 반드시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 공공기관장이 조합원 팩트를 조명하고 사내에서 불법 녹취한 파일을 배포하고 업무 보고 시 휴대폰을 압수하는 등 인권 유린과 공포 경영을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저는 너무나 충격스러웠습니다. 한국노총 금융노조에 따르면 50만 청년 실업시대에 사전에 내정한 지인을 채용하기 위해 지원 자격, 우대 조건, 입사 지원서 항목을 지인의 과거 이력에 맞추어져 특혜 채용이 의심되는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방에 내려온 청년 신입사원들에게는 채용 공고에 숙소에 관한 언급이 있었냐며 본사 앞 공터에 텐트를 치고 자라는 심각한 공감 능력 결여 발언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서민 주거 복지 증진과 도시 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가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이재광 사장은 고가의 비품과 차량 개조 등으로 국민 혈세를 이용했다는 의혹도 보도되었습니다. 이 같은 경영 갑질과 자질 부족의 도덕적 책임과 법적 책임도 고려하고 있다며 금융노조는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노동 존중 사회 역행하는 이와 같은 공사 사장의 문제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책임 있는 자세를 갖고 또 진상조사 또한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 내에 노동특위 설치에 대해 의제와 관련해서 구성 일정 등에 대한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국민 여론을 반영하여 논의를 추진한다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노동법 개정이라는 것은 헌법 개정보다 어렵다는 말처럼 엄청난 갈등과 혼란이 따르는 폭발적인 사안이라는 점이 과거로부터 우리들이 경험한 사안입니다. 노동법 개정의 당사자인 양노총과 경영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논의 의제부터 논의 구성, 논의 기한에 대한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우리 사회의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6인 대표자 회의를 재가동하고 노사정 최고 대표자들이 대화를 재개한 만큼 경사노위가 논의 그런 기재를 잘 발휘하도록 그런 사안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에 대한 하이트리스트 채용 계획을 세우고 있는 일본은 지금까지도 1960년대 한일 청구권 협정 협상 당시 작성된 외교 문서를 공개하는 등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을 앞세워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이미 해결이 됐다는 기존 입장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부에 다시 한번 각인시켜드립니다. 1991년 8월 27일 당시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 야나이 순지는 일본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 제2조 양국의 청구권 문제가 완전하면서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하는 조문에 대해 이것은 양국이 국가로서 갖고 있는 외교적 보호권을 상호 포기한 것이지 개인 청구권 그 자체를 국내법적인 의미로 소멸시킨 것은 아니다라고 공식 석상에서 발언했습니다. 이 발언은 다시 말해 일본 정부의 관료가 한일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에 대한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음을 명확히 확인해 준 것입니다. 일본 아베 총리는 한국에 대한 경제 침략은 어떠한
명분도 그리고 실력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백색 국가 제외 계획을 포함한 일체의 경제 침탈 행위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거듭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인재가 성장할 수 있는 나라,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국가적 초당적 지원과 정비가 필요합니다. 연이은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세계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원천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눈을 돌리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기업 주도 성장으로 다양한 위기를 극복해왔기 때문에 한국에서 법과 제도가 기존 대기업 위주로 짜여있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거대 스타트업을 일으키기에는 법과 제도, 정책이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도 많이 존재합니다. 이전에 다양한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스타트업의 기술력이나 아이디어를 훔쳐 대기업이 막대한 자본력과 홍보력, 유통망으로 사업권을 빼앗는다고 소개된 적이 있고 많은 대학생 청년 스타트업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대기업에 빼앗길까 걱정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고 지자체와 대학 등에서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세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식재산권 보호와 스타트업의 성장 환경 조성을 더욱 힘을 실어야 할 것입니다. 청년 정책은 다른 것 없습니다. 독일의 히든 챔피언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무수한 노력의 결실입니다. 우리나라도 스타트업 성장에 앞서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필수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일본 경제보복 뒤에는 우리는 우리만의 진주를 발굴할 수 있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 스타트업이 상생성장을 도모하는 지름길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워낙 여러분들께서 이미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만 일본이 경제보복 조치를 단행하면서 지난 2018년도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인권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강제징용으로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아오신 이춘식 어르신이 계십니다. 이분이 일본의 경제보복이 일어나자 나 때문에 미안하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위로와 사지를 받아도 모자랄 판에 이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또 다른 가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 경제보복 조치의 저는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그들이 저지른 반인도적이고 반인권적인 범죄행위를 인정도, 사죄도, 반성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지금 이러한 사실을 뒤덮기 위해서 우월적 경제주의를 이용해서 한국의 경제보복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 간에 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이 저질렀어도 엄청난 지탄을 받을 일입니다. 아마 이번 사태의 행방에 따라 일본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라고 생각합니다. 국격은 단지 그 나라가 돈이 많냐, 저금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일본이 분명히 인식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사적 면제 제도 및 무비자 입국 제도는 각국가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방문객의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비자 없이 출입국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인적 교류만큼이나 국가 간 상호 이해와 친선 증진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적 면제 제도 및 무비자 입국을 체결하고 있으며 2019년 현재 사적 비자를 면제받은 국가도 189개국이나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한반도에 위치한 대륙 국가이지만 분단과 지리적 이유로 외국과의 교류가 쉽지는 않습니다. 한두 시간이면 갈 수 있는 나라는 일본과 중국으로 가깝고도 먼 나라입니다. 오래전부터 한중 무비자 도입은 상하이 엑스포 때도 평창 올림픽 때도 논의가 진행되어 왔지만 결국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중국을 방문하는 우리나라 관광객은 매년 늘어 일본, 미국보다 많은 450만을 넘어섰고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 수 또한
800만여 명을 넘어 다른 국가 관광객과 비교해 월등히 많아졌습니다. 우리도 폐쇄적이고 방어적인 마음에서 벗어나 대륙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해야 할 때입니다. 한중 1개월 관광 노비자 도입을 건의드립니다. 1억 명의 잠재 관광객을 수요를 흡수하고 동북아시아 중심국가로서 대륙으로 진출하는 대한민국으로 더욱 발돋움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